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ニュースで韓国語は私韓国生まれ日本育ちあったがたしてきた韓国人の次女と 日本生まれ韓国在住経験あり今は仕事やプライベートでたまに聞きしている日本人のヨッシーが韓国の今がわかるハフポストコリアのニュースを韓国語と日本語で読んで日韓ちゃんぽんでおしゃべりするポッドキャストです。 그리고 한국에서는 ヨッシーは 주주의 시사 일본어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割と日本の K-POP 好きの間でもちょっと話題になりましたが、ある歌が最近公開されて話題になっております。その歌とは、この歌が復活してきたかという曲でもあり、なかなか味わい深い曲ですね。はい。大統領府が2020年版三六九上陸十を公開した歌、上陸十が韓国でも持つ意味は歌謡以上だ。作曲家のキム・ミンギ氏が作り、歌手のヤン・ヒウンが歌った上陸十は、 박정희独裁政権に対抗して戦う人々がデモの現場で歌った歌で政権によって禁止された曲だった。 청와대가 2020년판 상록수를 공개했다. 노래 상록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의미는 가요 이상이다. 작곡가 김민기 씨가 만들고 가수 양희은이 부른 상록수는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시위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로 정권에 의해 금지된 곡이다. 1997年の金融危機当時、パクセリがアメリカ女子プロゴルフツアーのメジャー大会全米女子オープンで、裸足の闘魂として優勝した時、 BGM として使われて以来、上陸十は国民に希望と慰めを与える歌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 IMF 당시 박세리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에서 맨발 투혼으로 우승할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이후 상록수는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노래로 자리매김했다. 4.19革命60周年記念式典で公開された上陸十2020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と戦っている全世界の医療人に捧げる曲だ。作曲家のキム・ヒョンソクが編曲し、歌手のカンサネ、キム・ジョハン、キンピル、ナ・ユンゴン、ラブーム、レッドベルベットのジョイ、ミュジ、パダ、ペクチオン、ブラウンナイトガールズのジェア、アリ、ユンドヒョン、エイリー、B1A4、サンドル、 타이거JK などが参加した。 49혁명 60주년 기념식에서 공개된 상록수 2020은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에게 헌정하는 곡이다. 작곡가 김영석이 편곡했고 가수 강산의 김조한, 김필, 나윤권, 라붐, 레드벨벳 조이, 뮤지, 바다, 백지영,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제아, 알리, 윤도현, 에일리, B1A4? 산들? 타이거, JK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府は 上陸十2020を英語、中国語、日本語、フランス語など8カ国語に翻訳し、オンラインで公開する計画だ。 청와대 측은 상록수 2020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8개 국어로 번역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一方、国内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新規感染者数は 61日ぶりに 1桁に落ち込み、 4月19日に8人を記録した。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61일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져 4월 19일 8명을 기록했다. ちょっと先に日本語で簡単に解説します。 김민기はもう 70년대, 80년대의 もうある種 民主化運動が盛んだった頃の伝説的なフォーク歌手ですね。で、これが、要するにもう民主化運動の代表曲なわけですけど、このサンロックスにせよ、アッチミスルにせよ。まあ、当時やっぱり軍事独裁政権下は軒並みも、発売も放送もできない曲に指定されていたので、このキンミンギっていう人はもうずっと歌手活動できずに農業とか炭鉱労働とかをずっとやっていた人だったんです。で、民主化後は復活して、実はですね、地下鉄1号線、社長よりイロソンって覚えてますか、ミュージカル。あれを翻訳した人でもあるんです、実は。 という、韓国の代表的な歌手なんですけど、で、ジュジュシヌン、イノレキヨンナヨク、サンロクス。サンロクスの별로 기억이 안나요? 대학교 때 부르거나 그런 거나 안 했어요?
저희 때는 아침 이슬은 불러도 성록수는 그렇게 많이 안 불렀던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아, 근데 뭐 현준 씨 여세 대학생들이 거의 이런 노래 거의 안 부르죠. 아무도 없죠. 한두 명 있는데 그분들은 그 운동권. 뭐 제가 뭐 유학했던 시절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운동권 카스들이 많이 학교 다녀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를 찾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콘서트가 많이 열려가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아침 이슬도 그랬고 이런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현준 씨는 산록스 어느 산록스 기억이 나요? 직접 본 기억은 없고요. 나중에 나중에 이건 공부한 건데 노무현 상록수. 아, 2002년. 아, 대선 광고. CM. 아, 대선 광고. 대통령 선거의 CM에 마, 아르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했을 때의 CM ですよ 네. 그 CM은 아, 그 CM은 아래 대세이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70년대, 80년대에서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였기 때문에 이 산옥수라는 노래가 그래서 아마 뭐 586 세대가 중심된 이 뭐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부활돼가지고 이렇게 이 뮤직비디오 봤는데 뭔가 뭐 80년대 그 밴드에이드 같은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뭔가 근데 그런. 근데 저도 되게 좋게 잘 들었어요. 좋은 노래고 뭐 역사도 있는 만큼 뭔가 뭐 가슴 뜨겁게 만드는 그런 노래이긴 한데 근데 뭔가 뭐 근데 너무 의도적으로 근데, 너무 그렇지 않아요? 좀 의도적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립시다 라는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조금 거부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정화돼서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좀 약간 다르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저기 지난 50년 동안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문재인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문재인 전임자도 전전임자도 그 앞에 사람도 그 전에도 계속.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뭐 문재인 청와대가 이상한 거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배 계속 불려왔다는 거 아마 이거 승리의 개가라고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뭐 60년대, 70년대 학생들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집회에 가면은 아, 자, 지금부터 We Shall Overcome 부릅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60년대 안보 시위 경험 세대라면 아마 아카시아 라멘이 우타레테 그런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노래를 들려도 나 같은 세대는 그냥 하나도 뭐 가슴 뜨겁지도 않고 오래된 노래 부르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 노래 그 산록스 같은 노래도 아침 이슬도 그렇지만 87년에 결국 민주화운동이 승리를 해냈다는 그런 순위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박세리도 아마 아버지가 그 세대였나?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뭐 계속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노래로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아 우리는 코로나에 승리했다. 세계가 우리 코로나 대책을 뭐 칭찬하고 있다. 우리는 잘했다. 대한민국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든 거 아닐까요? 약간 제가 말이 좀 지나쳤나요? 아니요. 이것은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재인이나 지금이 뭐 박근혜 청와대라면은 박근혜 청와대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텐데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라 뭐 70년대 노래 뭐 잘 모르지만 그 70년대 그 박정희 정권이 만든 어떤 뭐 선전 노래 뭐 그거를 썼겠죠. 새마을 노래 같은 거.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노래를 들으니까 뭐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 받아요? 낡고 오래된 노래. 나도 뭐 이제 25년 전이지만 그게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나 그런 뭐 운동권 가수들이 오면 좋은 노래이긴 한데 좀 너무 오래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느끼긴 했으니까 더 젊은 세대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아마. 뭐, 나쁜 노래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다. 여기 제가 박세리 선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은데 이 맨발투혼? 이게
정말 맨발로 했었어요? 네, 그 골프장에 그 벙커에 그 공이 들어가서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갔대요. 그 애국가 그 한국 TV에서 아침에 애국가 틀잖아요. 그 애국가 틀 때 그 장면이 한동안 계속 나왔어요. 아 진짜? 그랬었구나. 아마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아마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전반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IMF 시대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렇게 박세리 선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노래는 아, 이 IMF 때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닐까? 아 그때도 불렀어. 그 촛불 집회 때 제5차 때 제5차니까 제가 갔을 때가 마지막 제6차였으니까 그 일주일 전 너무 추웠을 때 너무 추웠을 때 거기 무대에 양희은 씨가 올라가지고 아침 이슬도 불렀고 이 노래도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뭐 상징적인 노래이긴 하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좋아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진짜 2020 이거는 새로 편곡이 돼서 뭔가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배경 전혀 모르면 그냥 좋은 노래로 들을 수가 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어떤 의도, 어떤 저기 나쁜 의도나 어떤 저기 그 노골적인 의도보다 그냥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서 뭐. 뭔가 지나친 그냥, 그 정치적 의도는 못 느끼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모두들 좋아할 것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